노노야기 TV 강의 노노 수리편 제26장 인간인을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自由善良 无不得而见之以德见君子者斯可以 自由善良 无不得而见之以德见有恒者斯可以 왕而为有事而为盈约为太难乎有恒矣 자활성인 오부득이 견제 득견군자자 시가에 자활선인 오부득이 견제 득견유황자 시가에 무이유 허이영 야기위태 난후유황의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은 내가 만나볼 수 없으니 군자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한 사람은 내가 만나볼 수 없으나 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속이 비어있으면서 가득 찬 체하며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척 한다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 어렵다. 스토리. 대학생인 준영은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퇴임식에는 많은 학생과 동료, 교수들이 참석해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준영은 교수님의 퇴임사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교수님은 3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문적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또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셨다. 준영은 교수님의 퇴임사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준영은 대학에 입학한 후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준영은 교수님의 퇴임사를 들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교수님처럼 겸손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퇴임식이 끝난 후 준영은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교수님은 준영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들려주며 겸손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교수님, 준영아, 나는 지난 3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것을 배웠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 준영, 네, 교수님. 저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겸손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 준영, 네, 교수님. 저도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준영아,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해.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속이 비어있으면서 가득 찬 체하며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척한다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 어려워. 준영, 네, 저도 사람을 만날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준영은 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